세 마리의 염소 형제들이 푸르름푸리 무성한 평원에서 살고 있었어. 나는 막내 염소야. 네. 너는 염소 삼형제 중 둘째지. 나는 내 동생의 멋진 둘째 형이라고. 나는 염소 삼형제 중 큰형이란다. 네. 어느 날 염소들이 풀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그 거대한 평원의 풀들이 다 사라져버렸지 뭐야. 안 돼. 이제 우린 뭐 먹고 살지? 네. 막내가 물었어. 둘째 형 염소가 대답했지. 대봐. 강 건너에 신선한 풀들이 있어. 돌다리를 건너서 다 먹어치우자. 어때? 아주 신이 났지. 푸른 잔디가 우거져 있는 것은 훌륭해 보였지만 돌다리 밑에는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고 귀에 털이 많으며 입안에서는 냄새 지독한 연기를 뿜어내는 트롤이 있다는 게 문제였지. 트롤은 오랫동안 사과와 풀만 먹어 지겨워했어. 더구나 배도 고팠지. 무서운 트롤이 저렇게 서 있는데 누가 먼저 다리를 건널래? 막내 아기 염소가 말했어. 내가 먼저 갈게.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형제들에게 설명했단다. 막내 아기 염소는 돌다리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발소리를 들은 트롤은 호기심에 다리 쪽으로 갔어. 어딜 그렇게 가는 거냐, 아기 염소야? 가장 어린 막내 염소는 트롤을 무서워하면서도 풀을 뜯기 위해 강을 건너야겠다고 말했어. 그건 네 맘대로 안 될걸. 염소를 겁주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당장 잡아먹을 거니까. 하지만 난 이렇게 작은 걸 배가 부르지 않을 텐데. 형들이 곧 올 테니 맛있는 형들을 먹는 게 어떨까? 트롤은 염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옆으로 물러섰어. 이번에 둘째 아기 염소가 다리 위로 올라갔어. 발소리를 들은 트롤은 역시 호기심에 가득 차 다리로 갔어. 내 다리 위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 동생을 만나기로 했어. 강을 건너서 말이야. 네 뜻대로 안 될걸. 트롤은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 왜냐하면 당장 널 먹어치울 테니까. 둘째 염소는 겁을 먹었지만 트롤에게 말했어. 배가 부르진 않을걸.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몸도 더 크단 말이야. 기다렸다가 형을 먹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들은 트롤의 입에 군침이 돌았고 둘째 아기 염소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줬어. 결국 둘째 아기 염소는 풀이 무성한 밭에 동생과 함께 도착할 수 있었지. 그런데 정말 얼마 후 이번엔 다리 위에서 큰형 염소의 발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배가 고파 더더욱 화가 난 트롤은 서둘러 큰형 염소의 길을 막아섰어. 넌 누구냐? 내 다리에서 뭐하는 거지? 염소 형제 중 가장 덩치가 큰 큰형은 동생들처럼 강을 건너서 그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 미안하지만 넌 안 돼. 널 먹으려고 몇 시간이나 기다렸는지 아니? 넌 못 가. 트롤이 덩치가 큰 큰형 염소를 잡아먹으려 하자. 너는 너무 더러워. 아마 배가 아프게 될 텐데. 내가 일단 강에서 먼저 씻고서 그때 날 먹어치우지 그래? 그리고 나서 큰형 염소는 다리에 가장자리로 섰어. 이번엔 정말로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트롤은 염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 큰형 염소가 한쪽으로 비켰고 트롤은 강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안 돼! 욕심쟁이 트롤이 흐르는 물속에서 길을 잃는 사이 영리한 염소 삼형제는 맛있는 채소와 사과를 맛있게 먹었단다. 배를 채우는 방법은 바로 현명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지.